안녕하세요. 오늘 맥스 집밥 만들었습니다. 베리 세 종류, 감자 두 종류, 얌과 고구마. 감자도 빨간 감자, 노란 감자, 하얀 감자. 각각 영양가가 틀리죠. 그래서 빨간 감자와 노란 감자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얌과 고구마 넣었어요. 이번 집밥은 고기가 3, 식물성 재료 1, 3대 1 비율이 됐어요. 합계 4.6kg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4.6kg에 0.3% 소금을 넣습니다. 대략 2티스푼이 됐어요. 앞에 보여드린 재료 이외에 코코넛 오일, 시나몬 가루, 로즈마리를 넣습니다. 지나간 영상을 보시면 참고 되실 거예요. 옆집 강아지 샬롯입니다. 샬롯. 헬로. Well, thank you. 샬렛과 베어가 놀고 있길래 제가 잠깐 내려왔어요. 예, 베어입니다. 샬렛. 샬렛이 요즘 사료를 잘안 먹는다고 해요. 베어는 잔디밭에 놀러 나오면 집에 안 가려고 해서 베어 아빠가 잡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대략 11시간이면 쿠킹이 완성이 됩니다. 이때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연한 채소를 넣습니다. 계란도 이때 넣습니다. 이때 애플 사이다 비니거 3 테이블스푼 넣었어요. 저는 집밥에 재료를 넣을 때 하루치를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란 4개를 넣었다 하게 되면 하루에 약 계란 반알을 먹게 되는 거죠. 5시 PM 시작을 해서 아침 일찍 끝냈습니다. 덩어리 고기는 따로 이렇게 골라내고 나머지는 핸드블렌더로다가 곱게 죽을 만듭니다. 핸드 블렌더를 1일 1분 정도 죽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이대로 줘도 잘 먹겠죠? 소화 흡수를 위해서 죽을 만듭니다. 씹는 맛을 위해 삼치라든가 닭고기 같은 저런 덩어리 굵직굵직한 걸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이 플라스틱 그릇에 하루치씩 담으면 딱 사이즈가 꼭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플라스틱 그릇을 샀습니다. 공기 접촉을 막기 위해서 랩으로 다 덮었어요. 집밥 일주일치 소분해 놨고요. 옆집 샬렛이 요새 입맛이 없다고 그래서 샬렛 조금 나눠줬습니다. 샬렛과 고양이 아이비가 둘이 아주 맛있게 먹는다는 메시지가 왔어요. 설거지감이 적게 나와서 좋습니다. 이문 안쪽은 맥스의 금지구역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